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희 학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으악! 삐었어! 내 발목! 좋아요와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삐었거나 근육통으로 인한 통증 부위의 올바른 찜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친 첫날은 무슨 찜질? 그 다음날부터는 무슨 찜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 무엇 때문에 구분하여서 찜질하라고 하는지 차근차근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삐끗하거나 다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들어왔거나 세포가 손상되었다고 인식해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증상인데요. 병원균을 물리치고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기 위해 면역에 필요한 백혈구를 포함한 수많은 면역인자를 그 부위로 보내게 됩니다. 즉, 상처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혈액 속 면역인자들이 그 부위로 가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평상시보다 많은 혈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증상은 멍, 부종, 출혈 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친 직후부터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는 겁니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자연스레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멍, 부종, 통증이 가라앉아서 더욱 심한 염증 반응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친 부위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으며 하루 3번에서 4번 20분 동안 찜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동상에 걸리지 않게끔 좀 쉬어가면서 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계속 올려놓으면 피부 동상이 올 수 있으니 얼음보다는 차가운 물로 그 위에 얇은 수건을 덧대어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냉찜질로 1차적인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후에도 통증이나 약간의 부종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온찜질은 다친 후 적어도 48시간 뒤에부터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냉찜질과 같이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20분 동안 따뜻한 팩을 수건에 감아서 올려놓으세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다친 부위로의 영양 공급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긴장도도 좀 떨어뜨리면서 경직된 근육이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목이나 손목을 많이 삐게 되는데 잘못 알고 온찜질부터 냅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면서 멍이나 부종 등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에 냅다 냉찜질만 하는 것도 만성 염증 치유에 별로라는 거. 이번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찜질 순서를 공부해서 좀 더 빠르게 KO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약사였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